대장동 블루스 8편 동아일보의 대장동 그분 가짜 뉴스 시민들이 바로 잡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 작가입니다. 대장동 블루스가 벌써 8편째가 되었습니다. 부디 대장동의 진실이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우리 시민들이 대장동 그분 가짜 뉴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민사 소송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6일 YTN의 대선 전망 여론 조사는 이재명 40%, 윤석열 22%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매우 컸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대단히 궁지에 몰려 있었죠. 2021년 9월 20일 kbs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27.8%, 윤석열 18.8%, 홍준표 14.8%, 이낙연 12%로 역시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의 우세였습니다. 이는 한국 리서치에 의한 여론조사였는데 응답률이 23.8%로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여론조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27일 MBC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44.5%, 윤석열 36%로 8.5%의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의 우세였습니다. 코리아 리서치에 의한 여론조사였고, 응답률 23.1%의 역시 신뢰성이 높은 여론조사였습니다. 2021년 10월 6일 경향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케이스탯 리서치에 의뢰한 차기 대통령 적합토 여론조사 결과에는 이재명 31.1%, 윤석열 19.6%, 홍준표 14.1%, 이낙연 10.1%로 역시 오차범위 밖에 이재명 후보의 우세였습니다. 이는 양자 대결로 해도. 이재명 43.4%, 윤석열 35.7%로 역시나 5차 범위 밖에 이재명 후보에 한참 우세였습니다. 2021년 10월 7일 NBS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1%로 내년 대선 이재명 당선될 듯이라고 하는 헤드라인 제목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21%, 홍준표 10%, 이낙연 5%의 순위였는데 이때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 대세론은 확실해 보였고 윤석열 후보가 이를 추월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 10월 9일 동아일보에서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것 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정형학이 수년간에 걸쳐 녹취했고, 경찰에 이미 제출한 일명 대장동 녹취록을 기반으로 한 보도였는데, 여기서 그분이라는 유동규 윗선으로, 당시 이재명 후보라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16일,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후속 보도로, 9일 자 자신들의 보도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재확인을 해주기까지 해 주었던 것이죠. 동아일보의 대장동 그분 보도가 나간 뒤에 대선의 향방은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33.2% 윤석열 35.5%로 이전까지의 모든 우세를 반납하고 처음으로 역전을 허용했는데, 당시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전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응답자 45.9%가 이재명 대표와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답, 답했고, 이 후보의 관리 책임이 크다라는 답변도 14.3% 심지어 전임 정권의 부패 세력 게이트라는 답변도 16.8%나 나왔던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4명의 1명꼴로 민주당의 전통적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는 3명의 1명꼴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동아일보의 대장동 그분 보도는 대선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장동 그분은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주요한 재료가 되었는데, 특히나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1일경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사태에 대해 45%가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크다라고 답변을 한 반면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크다라고 답변한 이는. 22.7%에 불과해서 대선 분위기가 막판까지 대장동 이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9일 대선 결과는 이재명 47.83%, 윤석열 48.56%로 0.73%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통안의 패배였던 것이죠. 각종 여론조사의 시기별 내용별 통계와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대장동 개발이 이슈가 된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동아일보의 대장동 그분 보도는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대장동 그분이라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의 근거로 삼았던 정영학이 검찰에 대출한 대장동 녹취록에는 대장동 그분에 관련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12일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에 의해 전문이 공개된 대장동 녹취록에는 그 어디에도 대장동 그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해당 단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천화동인 1호가 그분 것이다. 는 동아일보 보도의 내용조차 물론 없습니다. 이는 이 녹취록을 공개한 봉지우 기자뿐만 아니라 전석진 변호사, 그리고 김두일 작가도 몇 번에 걸쳐 해당 녹취록을 정독했지만 해당 내용은 없다. 라고 100%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구라도 그 내용을 발견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두일 TV에서 사례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의 대장동 그분 보도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은 대장동 진실규명시민청구인단의 참여자들이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 비용에서 지불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선판을 뒤흔들었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대장동 그분에 관한 언론 보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 85.3%, 없다, 11.6%, 모르겠다, 3.1%입니다.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질문 두 번째입니다. 대장동 그분 언론 보도가 대선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미쳤다, 45.7%, 미치지 않았다가 50.9%, 모르겠다가 3.5%입니다. 세 번째 질문. 대장동 그분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대선에서 지지 후보를 바꿨는가? 바꿨다, 23.1%, 바꾸지 않았다, 71.8%, 모르겠다, 5.1%. 네 번째 질문. 동아일보 대장동 그분 보도의 근거로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에는 해당 언급은 없었습니다. 만약 대선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지지하는 후보를 바꿨겠습니까? 바꿨을 것이다가 22.3%,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가 70.1%, 모르겠다가 7.6%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동아일보의 단독보도 대장동 그분은 지난 대선의 결과를 바꾸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권자 대부분은 해당 보도를 접했고 영향을 받았으며 공개된 녹취록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는 답변이 20%를 넘어갔으니 0.73%라고 하는 지난 대선의 결과를 뒤집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숫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2023년 3월 2일에서 3일까지 2일간에 걸쳐 무선 RDD 방식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1241명을 표본으로 하였고, 응답률은 3.9%의 조사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응답자의 연령대가 60세 이상이 가장 많았고, 그렇다 보니 이념 성향도 보수가 진보에 비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장동 그분이라고 하는 보도가 이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분명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동아일보가 이 보도를 검찰의 사주를 받아서 했는지, 혹은 자체적으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오보를 냈는지, 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왔듯이 비록 오보일지라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보를 냈는지 저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동아일보의 그 오보로 인해 대선 결과가 바뀌었고, 그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최악의 무역수지, 치솟는 물가 등으로 경제와 민생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제 목소리처럼 그 어느 때보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당 69시간 근무를 통해 노동자의 인권을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수준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안 먹어라. 또한 과거 우리를 침탈했던 일본에게는 미래 지향적 파트너 관계를 맺어야 한다 라면서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공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마저도 우리 기업들을 통해 3자 배상을 하도록 하겠다 는 등의 외교 참사 그리고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 지금 21세기, 2023년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강제 동원 관련한 구상권도 포기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NSS도 이해한다는 입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일본에 팔아먹고 있는 양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실의 고통과 역사적 반동마저 초래한 동아일보의 오보에 대해 진실을 바로잡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진실규명 시민청구인단을 발족해서 전석진 변호사를 선임해서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민사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전석진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 모든 법리적 지식이 탄탄하고, 그럼에도 민사 쪽의 전문가이며, 둘째,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초기 이슈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가장 깊이 있는 분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셋째, 그가 흔쾌히 이 청구 소송을 맡아 승소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2023년 3월 14일, 저 김두일 작가를 원고 대표로 한 대장동 청구인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일보를 피고로 해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소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가끔 1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피고는 이 판결 송달 이후 최초로 발생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각 제2면 광고란에 패소 판결 공지라는 제목으로 2호 활자, 본문은 5호 활자로 별지 1기재 패소 판결 공지를 1회씩 게재하라.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고의 보도 내용과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관계, 그리고 허위보도의 배경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니 이 부분은 바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고는 경의의 감정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유족의 사자에 대한 명예 감정, 경예 감정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됩니다. 대법원 2010년 6월 10일 선고 2010다83418358 판결, 대법원 2001년 1월 19일 선고 2000다 10208 판결 등을 참조하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재명에 대한 허위 범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이재명 지지자들이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재명에 대한 경애의 감정 명예 감정이 침해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함으로 피고가 허위 조작 보도를 한 행위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가진 경애의 감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경애 감정, 명예 감정은 지지자들이 정치 지도자와 지지와 추종 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성된 유대 관계와 기초하여 정치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정치 지도자를 명예롭게 생각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애의 감정, 명예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지지자들의 경애의 감정, 명예의 감정은 지지자들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때로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지 또는 그 영향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매몰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에 삶의 질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지자들은 스스로 정치 지도자에 대한 경애의 감정, 명예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에 파생되는 권리로 볼수 있고 지지자들이 정치 지도자에 대한 경애의 감정을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행복추구권의 실현에 필요한 조치로서 지지자들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경외의 감정, 명예 감정을 법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외의 감정을 해침으로써 우리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 청구의 주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 사건 보도 및 후속 보도들의 독자이자 이재명의 지지자들인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허위의 보도들을 접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체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이 생겼고 이 사건 1년의 보도들로 인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게 되고 윤석열 후보와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정서적으로 불행해짐으로써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이재명 지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일련의 보도를 접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재명은 대장동에서 돈을 받았는데 무슨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냐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의 자유도 해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보도의 후속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올 때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쟁점을 두고 이재명 지지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가정, 직장, 친지 사이의 불화와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이재명의 지지층으로 비고의 허위 조작 보도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심대합니다. 원고들이 공연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보도로 지지층 이탈, 부동층의 상대방 지지 등으로 말미암아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 없고, 형편없는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예상 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원래부터 지지하던 입장으로서는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어 대한민국을 잘 이끌 것이라는. 기대권. 이는 행복추구권의 일종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러한 기대권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 동아일보의 보도가 허위조작보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언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감과 피고에 대한 공적인 분노를 느끼는 등 인격권이 침해가 되었습니다. 신체상에는 소수만 다치게 하지만 정신적 손해는 훨씬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구제가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죠. 본권과 같은 피고에 대한 대권 승부 조작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는 것입니다. 경애의 감정에 이어 피고의 두 번째 위법 행위로는 선거의 자유 및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피고, 동아일보는 허위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공표죄, 선거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위반죄도 범하였습니다. 또한 가짜뉴스를 통해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은 범죄자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되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점에서도 본권 허위 보도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 조작 보도로 원고들의 경외 감정을 해치고 선거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하는 금 10만 원의 손해, 배상 및 이에 대하여 본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종에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여 본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이상의 김두일 작가가 원고 대표로 청구인단 선정자들을 대표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 소장의 내용은 전석진 변호사가 작성하였고 전문은 조만간 김두일 TV 커뮤니티와 전석진 변호사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별도로 전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가 긴 싸움이 되겠지만 지치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적어도 내년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라는 속담 격언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 혼자서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말입니다. 네, 오늘 제목 상태가 다른 날보다 특히 안 좋았는데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대장동 블루스 8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